안녕하세요. 강남 유학TV 시청자 여러분, 단일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진희 대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버지니아 텍, 버지니아 공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임진희 대표님을 모시고 버지니아 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텍은 이제 아무래도 공대 쪽으로 또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고요. US 뉴스 랭킹으로 올해 한 76위 정도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퍼블릭 스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대비 교수님이 1대 14 정도로 그냥 평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비는 대략적으로 한 3만 불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기숙사에 이제 있다고 보면 이제 기숙사비가 대략 한 8,500불 정도, 그러면 합치면 1년에 한 4만 불 정도가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표님, 버지니아 공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이 사실은 만들어진 시기가 이제 오늘이 이제 2019년 이제 5월 말인데 이제 랭킹은 사실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네.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버지니아 텍이 뭐 10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탑100을 찍고 있는데 뭐 아마도 70권대에 지금 있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학비 또한 이게 매년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숙사 비용하고 이제 학비가 포함해서 이제 4만대 중반에 네.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도 이제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 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대, 미국에 이제 공대로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이 있질 않아요. 네, 유명한 공대가. 네. 사실은 이제 좀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이제 놀랄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나라 규모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미국은 나라 규모에 비하면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공대가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지니아 텍이죠. 네. 이제 버지니아가 이제 사실은 이제 남북 전쟁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남부로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남부에 있는 공대 중에서 조지아 텍, 버지니아 텍이 이제 네.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를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킹이 이제 버지니아 텍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네. 올라가 있지도 않지만은. 네. 석사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지니아 텍이 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뭐 20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명성이 이제 높은 편이죠. 또 아무래도 이제 버지니아에 이제 한국인 교포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버지니아에 이제 세계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학이 뭐 버지니아 대학이라던가 네. 윌리엄 메리라던가 아니면 버지니아 텍이라던가, 이게 이제 세 개가 이제 명문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캐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버지니아 텍이 정말 쉽게 들어간다. 네. 네. 이건 이제 버지니아 텍의 이제 재학생이나 뭐 관계자분들을 보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쉽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통해서 이제 공부했을 경우 쉽습니다.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왜 쉽냐? 일단 첫 번째는 이 학교는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ACT나 SAT가 옵셔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GPA인데, 사실 이 GPA가 이제 사실 관건이에요. 이렇게 큰 주립대학교 또 이렇게 이제 큰 학교에서는 컴퓨터로 보통 싹 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GPA를 이제 계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넣을 때 뭐 3.8 미만으로 이제 만약에 넣을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다 걸러요. 그래서 내 어플리케이션 에세이가 보이지도 않고 내 어플리케이션 에세이가 입학사정관 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출력되지도 않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GPA를 우리가 이제 TLCI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GPA를 끌어올리고 네. 이제 어플라이를 했을 때는 아, 사실은 들어가기 굉장히 쉽다. 네. 이런 학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이제 차차, 제가 이제 그 양파 까듯이 깔 텐데, 토플 부분도 사실은 네. 이제 인터넷이 하니까 필요하지만은 네.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80에서 85 네. 정도면은 이제 커트라인 넘어가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제가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이제 ACT나 SAT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학생이 ACT를 21점 이상 넘는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점수도 사실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서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토플이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이다 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ACT 영어 점수가 이제 21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토플에 대한 그 requirement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토플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ACT나 SAT를 안 보고도 입학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토플 점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 80에서 85점 정도가 되면 일단은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GPA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입학이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acceptance rate를 보면 참 높기는 하긴 합니다만 평균 average GPA를 보면 3.8로 꽤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GPA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0 만점 중에 3.8 이상이니까 네. 굉장히 높은 거지만은 네. 이거를 아셔야 될 게, 미국의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4.0 만점에 4.0 만점을 수시로 줍니다. 때문에 50% 이상에 가까운 학생들이 3.9 이상이에요. 그래서 3.8이 우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학교들은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0 만점에 3.8이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보딩스쿨 다니는 학생들이나 좀 센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말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GPA를 올릴 수 있는지 다 안내 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또 버지니아 텍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강점인 사실 메이저가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텍 학교다 보니까 뭐 엔지니어링 쪽이 아무래도 강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메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기계공학 네. 아니면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 뭐 도시공학이라든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아니면 바이오메디컬 그쪽으로 이제 좀 유명한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대 쪽으로 우리 학생들, 특히 유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했을 때 네.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어떤 비전들이 있는지. 뭐 사실 저는 사실은 유학을 간다 그러면 이공계 쪽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공대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엔지니어링 쪽을 이제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salary.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애들은 왜 그렇게 랭킹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네. 뭐 어느 학과 졸업하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통계치를 갖다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이 제가 이제 50개의 그 학과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50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 90%에 가까운 학과들이 네. 엔지니어링 관련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공대, 특히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네. 이제, 이공계를 이제 바라보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 쪽에서 네.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동부 쪽에 뜻이 있다. 라고 네. 하는 학생들. 네. 자, 동부 쪽에 어느 대학이 있냐면요. 뭐 올림공대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네. MIT 다들 네. 알죠. 그 다음에 네. 카네기 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아 텍 네. 네. 그 외에는 사실은 네. 공대로는 네. 네. 거의 뭐 이 학교를 아까는 제가 남부라고 뭐 남북전쟁 때문에 남부라고 네. 표기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동부에 좀 가깝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세 개 학교들이 네. 굉장히 인기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에 비해서 이 학교는 좀 접근성이 좀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대학교를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네. AP를 안 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다른 학교들은 AP 만약에 공대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AP PDS를 갖다 어느 정도 했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이 학교는 그 부분을 네. 안 보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학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좀 쉬운 학과로 들어가서 전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 학교는 그런 부분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좀 검색하다 보면은 네. 커뮤니티 컬리지 통해서 이제 이제 들어가기도 해요. 네. 사실은 이 학교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 너무 쉽게 들어가는 네.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졸업생이나 아니면은 뭐 재학생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버지니아텍 훌륭한 대학이고 들어가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쉽다. 네. 우리를 통해서 지원한다 했을 때 쉽다. 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네. 그 트랜스퍼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조금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트랜스퍼 이제 전과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전과나 그러니까 트랜스퍼를 생각하시는 또는 이제 고려하는 학생들이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시면 있습니다. 버지니아 텍뿐만 아니고 미국 대학에서는 이제 restrictive라는 메이저가 있고 non-restrictive라는 메이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restrictive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 하나 선택했을 때 그 restrictive에 있는 전공은 일단 한번 입학을 하면 다른 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전공을 이제 선택해서 간 사람은 이제 전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한 명심하셔야 될 것을 이제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버지니아 텍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파를 다 까드려서 많은 정보를 드렸고요. 그래도 뭐 진짜 양파는 이제 안 깎고 이제 수속하시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또 상담 받으시면은 네네. 이제 또 다른 색깔의 학교를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버지니아 텍 영상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